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을 한 이야기로다가 간추려가지고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성경에 책이 몇 권이 있느냐면은 66권이 있어. 근데 그거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온 세상은 누가 만들었어요? 네.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네, 하나님이 저 하늘에 햇님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햇님 짠 햇님 그리고 밤에는 달님도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달님 그리고 또 별들도 하나님이 만들었대. 별이야 별들도 하나님이 짠 여자죠. 별들도 하나님이 다 만들었대. 신기하지 않아? 별이 하나 둘도 아니고 수십만 개가 되는데 하나님이 그냥 순식간에 다 만들었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해.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다가 식물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파도 만들고 그 다음에 배추도 만들고 그 다음에 여러 식물들을 만들었어요. 여기에 꽃이 피게 해야 되겠다. 꽃이 짠. 네, 이렇게 하나님이 꽃도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 보니까 꽃은 움직이질 않네. 걸어다니질 않네. 그렇지, 움직이는 걸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움직이는 걸 만들었어요. 움직이는 거. 물 속에는 물고기도 만드시고 그리고 이 땅에는 강아지도 만드셨는데 그 좀 이따가. 와 이게 뭐지? 벌이야. 벌. 곤충. 곤충 맞아. 곤충 벌레 이런 것들을 만드셨어요. 야, 너 이 형이면 눈도 만들자, 눈. 와우! 잠자리야. 잠자리. 와. 그래가지고, 이 잠자리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꽃과 꽃 사이를 날아다니기 시작했어. 그런데, 야, 하나님이 보시니까, 잠자리는 1년도 못 살고 죽는 거야. 아니, 좀 오래 사는 걸 만들어야 되겠다. 어떻게 1년도 못 사냐? 응?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하늘에 새를 만들어야지. 알을 낳아가지고 키우는 새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하늘로 홀홀 날아다니는 새들을 만들었어요. 야, 눈도 붙여야지. 안 돼요. 붙이면. 야, 이렇게도 붙이기가 있어. 이거 백조 아닌가? 와우, 이렇게 예쁜 새들도 만드시고. 백조 아닌가? 그리고 보니까, 새들은 알을 낳잖아. 알을 낳지 않고 새끼를 직접 낳을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새들 말고, 새끼를 낳는 동물을 만들었어요. 새끼를 낳았구나. 그래가지고 그것이 바로 강아지. 젖을 먹이는 젖을 먹여. 젖을 젖 먹이는 포유류를 만들었어요. 그중에는 강아지도 있었어요. 토끼도 있었어요. 그중에는 멍멍이 여우 늑대 이런 것들을 만들었어요. 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고양이는요? 고양이도 만들고. 근데 자 이제 됐어. 이제 자 오늘이 주일날이야. 다 예배드리러 와야지. 다 예배드리러 가자. 그런데 하나도 움직이질 않는 거야. 아니 예배드려야지. 근데 이 동물들은 예배가 뭔지를 몰라.
여러분 개가 예배드리러 교회 나오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고양이가 기도하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고양이나 동물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그 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없어. 그래서 아 안되겠다,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야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지.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만들자.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가진 사람을 만들어야 돼. 와 됐어. 아니야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면 할 수 있어. 옳지. 우와. 내 사람의 마음속에 하트를 만들어야 돼. 하트. 이게 바로 뭐냐면은 하느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 그리고 예배도 잘 드려야 돼. 그래 이왕이면은 아, 눈도 그려야 되겠다. 눈도 이쁘게. 눈을 붙이지 마세요. 아니 눈도 붙이지 마.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은 사람을 만든 거야.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기도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찬송도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동물들은 그런 게 안 돼. 머리가 나빠서 안 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야. 아무리 얼굴이 이쁘든 밉든 그건 상관없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귀한 거야. 아멘. 하나님의 형상은 머리가 나빠도 괜찮아. 귀한 거야.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아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제 살게 되는 거야. 아 그런데 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잘 살면 얼마나 좋겠어. 아니 그건 왜 교인 일이야?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드신 후에 에덴 동산에 나무를 하나 만드셨는데 그 나무의 이름이 선악과였어.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얘들아 다른 건 다 따먹어도 되는데 이 나무 열매는 따먹으면 안 돼 하고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약속을 잘 지키기만 하면은 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이 에덴 동산이야. 하나님하고 약속을 잘 지켰어야 돼. 아 그런데 이게 웬일이야?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요. 바로 에덴 동산에 요상하게 생긴 동물이 하나가 나타난 거야. 네 요상하게 생긴 동물이 누구냐? 바로 이 뱀이었어요. 뱀. 어머 왜? 너는 왜 이 열매를 먹지 않는 거야? 이거는 따먹으면 안 된대.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어. 먹으면 안 돼. 왜 웃어? 하나님이 거짓말 하신 거야. 뭐? 이걸 먹으면 너도 하나님하고 똑같이 지혜로워져. 정말? 그럼. 너 구구단 외울 줄 알아? 어디요? 멍청해서 그래. 이것만 먹으면 구구단 다 외워. 정말? 그래? 너 영어 할 줄 알아? 몰라. 이것만 먹으면 영어도 샬라샬라 잘해. 정말? 그래. 영어는 샬라샬라. 나도 오늘 하나만 먹을까? 그래가지고 하와가 하나를 따먹었어. 그리고 나서 하와가 또 다 달려가더니 아담을 불렀어요. 아담 아담. 그러니까 아담이가 또 달려왔어요. 어? 왜 그래 하와? 어 이거 먹었더니 정말 어 꿀맛이야. 맛있어. 어? 하느님 이거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너 먹었어? 응 먹었어. 아 안돼 이거 먹으면 안된다고 하나님이 그러셨잖아. 안돼 먹지마.
벌써 먹었어. 어? 근데 안 죽었잖아. 얼마나 맛있는데. 정말 맛있어? 응. 그럼 나도 한번 먹어볼까? 먹어봐. 그래가지고 아담이가 그거 따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다 이걸 넣고 나니까 그때부터 갑자기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들어오는 거야. 막 불안한 마음. 그러더니 하나님이 무서워졌어. 하나님이 싫어졌어. 우리 어린이들도 마귀가 마음속에 들어오면은요 교회 가기가 싫어져. 예배 드리는 것도 싫어지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얼른 나무 밑에 숨어가지고 야 하나님 오시나 안 오시나 잘 봐. 어이 무서워. 하나님이 무서워졌어.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벌을 주셨어. 그래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 그때부터는 코로나도 걸리고 감기도 걸리고 또 늙고 오래도 못 살고 죽어.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오래 못 살고 죽는 거야. 그리고 그때부터 사람들의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야. 저 마귀가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했어. 사람의 마음속에 원래 마귀는 못 들어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나서부터는요 이 마귀들이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 어휴, 언제 들어오느냐? 교회 안 다니고 술 마시고 죄 짓고 나쁜 짓 하고 그러면 바로 이 마귀가 마음속으로 쑥쑥쑥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아니 마귀가 빠져버렸네. 마귀가 죽어버렸어. 마귀가 빠져버렸어. 마귀가 잘 빠졌어요. 네, 이게 실수를 했다 내가. 다시. 너 왜 빠졌어? 너 말 안 들으면 너 혼날 줄 알아 너? 다시 이 마귀의 마음속으로 쑥 들어오게 된 거야. 이 마귀가 사람이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오면 이상해져. 응? 엄마가 아무리 게임하지 말라고 그래도 계속 공부를 안 하고 게임만 해. 그 이상한 거야 안 이상한 거야? 게임을 많이 하면 성적이 올라 안 올라? 그때 왜 게임을 해? 저 성적 올랐잖아. 게임을 해도 성적 올랐는데요. 올랐어? 네. 저는 게임을 많이 해서 게임을 했는데 왜 성적이 오르냐? 성적이 떨어져야 돼. 그리고 뿐만이 아니야. 이 마귀가 마음속에 들어온 거는요. 남자가 여자처럼 행동을 해. 오빠 왜 이래? 남자. 그래가지고 이 다음에 결혼을 하는데 남자가 남자하고 결혼하게 돼. 아니 여자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남자하고 결혼하면 애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여자가 또 남자처럼 행동해. 그리고 나중에 여자가 결혼을 하는데 여자하고 결혼하겠다. 그럼 엄마가 둘이 되는 건가? 아유, 이게 세상이 자꾸 이상해져 가고 있어요. 요새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 이게 뭐냐면은, 이게 마귀가 들어가면, 이 마귀가 마음속에 들어가면은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들은 안 그러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해봐. 술을 먹지 말랬는데도 맨날 하루에 술을 10병씩 마셔. 그래가지고 맨날 그게 뭐가 들어가서 그랬냐면 술마귀가 들어가서 그래. 그러니까 이 마귀가 들어가면 그다음부터 이상해지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이상해졌나 봐요. 이 마귀가 마음속에 들어온 다음부터 사람들이 이상해졌어. 이 마귀가 사람 마음속에 쑥 들어와가지고 그래. 그때부터 사람들이 남이 가지고 있는 걸 막 뺏기 시작하는 거야.
돈이 많은데도 남이 가진 걸 막 뺏어요. 칼을 가져와서 돈 내놔. 이렇게 칼을 가지고 맨날 싸우니까 어우 사람들이 화가 났어. 약이 올라가지고 내가 복수할 거야. 나는 화살을 만들 거야. 다시 맞았어. 이래가지고 화를 만들어가지고 막 싸우다가 나중에는 견딜 수가 없어. 복수를 해야 돼. 그러더니 이번에는 미사일을 만들기 시작했어. 김정은이라고 하는 아저씨는 맨날 미사일만 만들어. 대륙간 탄도 미사일. 완벽히 성공. 맨날 거짓말 하니까 북한 사람들이 잘 살아요, 거지가 됐어요. 거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면 다 거지가 되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조용히 조용히 이제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잊어먹었잖아. 막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죄를 짓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천국에 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야.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천국에는 한 명도 안 오고 다 어디 갔나 봤더니 지옥에 가 있는 거야. 그래 하나님이 마음이 기쁠까 슬플까? 아유 안돼. 우리 사람들이 죽으면은 천국에 가야지 하나님이 기쁘지. 사람들이 죽어서 왜 물이 어디 갔어? 앵글이요? 지옥을 가면 하나님이 마음이 슬프지. 왜냐면 하나님이 만든 자녀들인데. 그래서 안되겠다 안되겠다 내가 구세주를 보내줘야 되겠어. 구세주. 구세주가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님이야.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야. 야. 예수님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야.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 그래가지고 근데 우리나라에 오신 게 아니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보내주셨어.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제부터 천국에 가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어요. 먼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면서 가르쳤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진 않고 예수님을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 그러면서 예수님을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인 거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된 거야. 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니까 나쁜 사람들은 좋아했어. 근데 착한 사람들은 울었어. 여러분들은 좋아할 거야, 울 거야? 울어야지. 근데 예수님이 죽은 지 3일쯤 됐을 때 이제 무덤에 묻혔거든. 근데 그 무덤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은 무덤이 이렇게 생겼어. 무덤이 우리나라 무덤하고 달라. 이 유대나라의 무덤은 문이 있어. 그 문 속에 사람들의 시체를 갖다 이렇게 뉘어놓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문을 딱 보고 웬 여자 세 명이 와가지고 예수님 어디 계셔요? 어? 분명히 저쪽에 누워 있었는데 예수님이 안 보인다. 어디 갔지? 어? 누가 우리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도망갔나 봐. 여기. 그래가지고 어떡하면 좋아? 그런데 갑자기 누구를 잡고 있느냐? 응? 친사람 누구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거야.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냐? 너희는 지금부터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해라. 예?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모든 죄가 용서받아 천국에 간다는 복음을 전해라. 예? 어떻게 전해요? 간단하다. 교회를 세우면 된다. 그래서 누구든지 교회를 나오면, 근데 왜 이게 하나가 없어졌어? 이거 ASL을 해야 되겠다. 예? 왜 하나가 없어진 거야? 어? 아니, 이상하잖아. 왜? 십자가가, 예, 이상해졌어요. 십자가가. 다시 붙였어요. 이렇게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어. 근데 처음에는 예루살렘에만 교회가 있었어. 처음에. 근데 이 사람들이 열심히 전도를 해서 사마리아에도 교회를 세웠어.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이스탄불에 교회를 세우고 로마에 교회를 세우더니 영국 런던에, 프랑스 파리에 세우더니 미국으로 건너가더니 미국의 선교사들이 또 한국에 와서 교회를 세웠어. 그게 우리 한국 교회들이야. 지금은 우리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동남아시아 전 세계에 다니면서 뭘 세우고 있을까? 교회. 그게 뭐냐? 전도야, 전도.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셔. 왜? 복음을 전해야? 복음을 전해야? 우리 어린이들이 천국에 많이 오잖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 입, 지금 입을 덮을 때야? 야, 입을 다 치워. 입을 다 치워. 얘네도 입을. 입을, 입, 입을 다 치워. 이 녀석들이 그냥, 아, 차라리 저기 에어컨을 끄든지. 목사님은, 목사님은 아주 옛날에, 지금부터 50년 전에, 50년 전에 교회를 처음 나왔어. 우리 친구가 날도록, 야, 너 교회 가자. 그래가지고, 정말 교회 가면 뭐가 좋은데? 그랬더니, 이쁜 여학생들이 되게 많어. 그래가지고 내가 속아가지고 교회를 갔어요. 아, 근데 진짜로 교회 갔더니 너무너무 좋았어요. 예수님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그때부터 열심히 잘 다녔거든.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병에 걸렸어. 아무리 약을 먹어도 병이 안 낫는 거야.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나중에 죽을 것 같아가지고 산에 올라갔어. 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서울시를 내려다보면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나를 건강하게 살려주시면 100만 명의 어린이들을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겠어요. 그랬어요. 100만 명. 네, 좀 짜주세요. 잘하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건강하게 하셨을까, 죽게 하셨을까? 건강하게. 어떻게 알아? 건강하게. 건강하시잖아요. 어, 맞아. 하나님이, 그래서 나는 지금도, 지난주에는 필리핀에 가서 전도하다 왔어. 필리핀에 어린이 300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왔어. 그리고 이제 이번주에는 그냥 어제는 두 군데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야. 왜?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전하는 걸 기뻐하셔. 어? 그 이번엔 목사님이 책을 하나 냈어. 그 책의 제목이 뭔지 알아? 전국은 마치야. 왜냐면 그 노래를 내가 만들었거든. 어? 전국은 마치, 그거 알아요? 그걸 내가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이따가 내가 사인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만 내가 선물 하나를 주려고 그래. 어, 그래가지고 아, 이렇게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는 걸 예수님은 기뻐하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할아버지한테도 복음 전해야 돼. 할아버지, 왜?
할아버지 나 소원이 있어. 뭔데? 할아버지 예수님 믿어. 예수님. 할아버지는 예수님 안 믿어. 제사 드려야 돼. 제사 드려야 돼. 할아버지 제사 드리면 나중에 천국에 못 가.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 할아버지가 그런데 여러분이 계속 만나가지고 할아버지 소원이 있어. 왜? 예수님 믿어. 그러면은 우리 이쁜 손녀를 때리지 못하고 나중에는 결국은 예수님을 믿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어야지. 예수님 전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그러니까 오늘 지금부터 이제 인형극을 할 텐데 우리 이따가 인형극 잘 본 어린이들은 이제 선물을 하나씩 주겠어요. 이 선물을 다 하나씩 줄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 옛날 어느 마을에 아주 돈이 많은 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내가 왜 믿어? 돈이 많은데. 돈이 많고 이 집도 내 집이야. 이거 100억짜리야 100억짜리. 그리고 은행에 있는 돈이 반은 내 거야. 아, 내가 이렇게 돈이 많은데 뭐 때문에 교회를 나가? 교회 나가면 헌금해야 되잖아. 나 헌금하는 거 싫어. 내가 왜 헌금을 해? 내 돈인데 내가 왜 하나님한테 헌금을 해? 난 날마다 잔치를 벌릴 거야. 왜? 돈이 많으니까. 그래서 하루에 나는 밥을 아홉 개씩 먹어. 응? 자다가도 일어나서 밥 먹어. 응? 똥을 스무 번씩 싸. 오줌도 30번은 쌀 거야. 나는 밥을 많이 먹고 오줌도 많이 싸고 똥도 많이 싸고 그렇게 살다가 죽을 거야. 또 들어와서 술을 마셔야지. 오늘은 한우갈비찜을 했어. 한우갈비찜을 먹어야지. 그런데 이 동네에는 아주 돈이 없는 불쌍한 거지 나사로가 살고 있었어요. 나사로는 너무너무 배가 고팠어요. 배고파. 배가 고파요. 너무 배가 고파요.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근데 어디서 갈비찜 냄새가 난다. 맞아. 여기 부잣집에서 날마다 잔치를 벌린대. 오늘은 여기서 갈비찜으로도 먹어야 돼. 아저씨! 아저씨! 누구야? 누구세요? 아저씨, 좀 나와보세요. 아, 누구야? 어떤 누구야? 아니, 누가 날 불렀어? 나 지금 기분 좋게 술 마시고 있는데 어떤 녀석이 날 불렀어? 네가 날 불렀어? 아니야. 뭐야? 아니야. 이상하다. 이상하구나. 아유, 큰일 날 뻔해. 근데 내가 왜 숨었지? 거지가 밥을 얻어 먹으려면 숨으면 안 되지. 아저씨! 아저씨! 도대체 누구야? 누구? 아니, 아무도 없잖아. 야, 이거 봐, 너 때문에 깜짝 놀랬잖아?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야, 이거 봐. 죄송하지 마. 너, 여기 뭐 하러 왔어? 밥 달라고, 그러려고 왔지? 정답입니다. 아이고. 야, 이거 봐. 너한테 줄 밥이 어딨어, 이놈아? 밥 아니면은 고기라도 괜찮아요. 뭐, 고기? 예, 여기서 냄새가, 고기 냄새가 막 풀풀 나더라고요. 저, 맛있는 고기라도 좀 조금만 주시면 안 될까요? 야, 이놈아, 우리 집 고기는 호주산도 아니고, 미국산도 아니고, 한우야, 한우. 한우 갈비를 왜 너한테 주냐, 이놈아.
아유, 나 조금만 주세요. 내가 배가 고프걸랑요.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그래서 엄청 배가 고파요. 조금만 주세요. 뭐 이런 거지 같은 놈이 다 있어? 저 거지 같은 놈 아니에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럼 뭐야? 거지예요. 야, 이 거지. 이 거지가 왜 남의 집에 와서 밥 달라고 그래? 그럼 거지가 밥 달라고 그러지. 그러면 왔다 그냥 가는 게 거지예요? 야, 시끄러. 빨리 꺼져. 아니요, 밥 조금만 주세요. 네, 그러면은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실 거예요. 야, 이놈아, 난 하나님이 복을 안 주셔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너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놈을 왜 이렇게 거지같이 사냐? 저는 이렇게 지금은 거지같이 살고 있어도요, 저에겐 소망이 있어요. 뭔 소망? 저는요, 이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요. 하? 하늘나라? 하? 하늘나라가 어딨어? 이 다음에 죽은 다음에 저는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아저씨,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내가 왜 믿어? 아저씨 그럼 지옥 가게 생겼다. 뭐야? 내가 왜 지옥을 가? 야 이놈이 이 이놈아, 내가 내 뭐 도둑질을 했어? 이걸 뭘 나쁜 짓 했다고 내가 지옥을 해, 이놈아? 어,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야, 아저씨 말해주세요. 나쁜 녀석 같으니? 아니, 내가 도둑질을 했어, 사람을 죽였어. 내가 왜 지옥을 가? 안 때렸어? 여기 때렸어? 여기 때렸어? 나 있어. 들어가서 또 술이나 마시자. 큰일 날 뻔했다. 저 아저씨는 저렇게 살다가 죽으면 분명히 지옥 갈 거야. 근데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저런 사람을 보면 전도하라고 그랬어. 오늘은 밥은 안 얻어 먹어도 괜찮아. 오늘 내가 저 아저씨를 꼭 전도할 거야. 아저씨! 아니야, 이럴 때 좋은 찬송가를 불러줘야 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람 먹고 있어요. 날 보이는 누구야? 누구야? 아, 너 왜 집에 안 갔어? 저는요, 아, 집이 없어요. 뭐야? 저는요, 집이 없는 거지거든요. 근데 지금 무슨 노래 부른 거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저씨. 왜? 아저씨 그렇게 살다 죽으면 지옥 가. 뭐야? 내가 왜 지옥을 가? 아저씨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지. 내가 왜 믿어? 그러니까 지옥 가지.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으면 100% 지옥 가요. 뭐? 야! 내가 예수 안 믿는다고 지옥 가면 그럼 온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지옥 가네? 다 지옥 가? 그럼요. 뭐야? 아, 누가 그래?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하느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얼씨구,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느니라. 야 이놈아, 내가 왜 진노를 받아? 아저씨 예수님 믿으면 되잖아.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믿으면 내가 아저씨가 밥 안 주고 고기 안 줘도 용서해 줄게. 뭐야 이놈아, 내가 왜 너 따라서 예수를 믿어야 돼? 안 믿어. 나 그런 거 믿었어. 그리고 지옥은 없어. 없어. 누가 그래요? 내가 그래. 지옥이 어딨어? 그런 거 누가 있다고 그래? 성경에 있어요. 없어. 있어요. 없어. 어린이 여러분 그런 거 없지요? 예! 없어. 있어. 없어. 진짜. 에이, 못된 녀석들. 어디서 배웠지? 먹어가지고. 에이. 아저씨 예수 믿어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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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귀찮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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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숨어있어요. 아이고 여기 있으니까 아무도 안 오는구나. 아저씨 아유 아유 저녀석 정말 끈질. 예수 믿는 놈들이 제일 끈질긴 것 같아. 아저씨 아저씨 예수 믿어요.
이렇게 이 부자는 날마다 전도를 받았지만 절대로 교회를 나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주 날씨가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그만 이 나사로가 그만 너무 배가 고파서 죽게 되었어요.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바로 이때 하늘나라에서 천사가 내려왔어요. 나사로야, 나사로야. 누구세요? 나는 너를 데리려고 천국에서 내려온 천사니라. 나 예수님이 기다리신다. 나와 함께 천국으로 가자꾸나. 나는요, 돈도 한 푼도 없고요. 온몸이 냄새가 나는 거지예요. 나도 돈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천국을 가요? 너 이런 노래 못 들어봤니? 무슨 노래요? 돈으로 넘어가요 하나님 나라. 아, 들어봤어요. 천국은 돈으로 가는 게 아니야. 그럼 뭘로 가요? 천국은 이렇게 가는 거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 믿음으로. 맞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가 용서받아 천국에 가는 거야. 아, 그렇지.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시지. 맞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걱정할 것이 없어. 자, 같이 천국 가자. 자, 어서 따라와. 어린이 여러분, 제가요 지금부터 천국을 가게 됐거든요. 빨리 와요. 잠깐만 조금만 기다리세요. 어린이들에게 설명을 해줄게요. 어린이 여러분, 제가요 지금부터 천국을 가서 구경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줄게요. 빨리 와요. 이래하여 우리 나사로는 천사를 따라서 천국으로 가게 되었어요. 아, 그런데 이 부자도 그날 심근 경색으로 죽고 말았어요. 너무너무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아, 가슴이 답답하고 숨을 쉴 수가 없어. 얘들아 내가 이상하다. 답답해. 부자야, 일어나라. 누구세요? 너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마귀님이시다. 내가 지옥으로. 그럼 어디가? 천국 가야죠. 천국. 천국 없대매. 있나? 어린이 여러분 있어요? 네. 나 그래도 천국 갈 거예요. 천국 갈 거예요. 천국은 아무나 가냐? 나 돈 많아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천국은 못 가. 나 집이 엄청 커요. 엄청 커요. 집이 좋아요. 집이 아무리 커도 천국은 못 가. 나 우리 아들이 검찰총장이에요. 그래도 천국은 못 가. 내 말 한마디면 고속도로로 막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도 천국은 못 가. 자, 나를 따라오너라. 안 가요! 얘가 좋게 말하니까 말 안 듣네. 이게 뭐예요? 자, 갈 거야, 안 갈 거야? 안 가요! 안 간다고요! 달려줘요! 먼저 갈게요. 어서 따라와. 달려줘요. 이러지 말아요. 이렇게 하여 이 부자는 그만 지옥으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아, 그렇다면 과연 천국은 어떠한 것이며 지옥은 어떠한 곳인지 우리 어린이들이 오늘 확실히 알아둬야 되겠어요. 자, 우리 천국은 과연 어떠한 곳일까?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다 같이 박수!
그곳은 여기 나사로 가간 천국입니다. 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이 천국을 지키는 관리인이죠. 오늘 거지 나사로가 이 천국에 온다고 그러거든요. 가만 있어봐. 거지 나사로가 오기로 했는데 여기서 숨어 있다가 깜짝 놀라게 해줘야지. 온다 온다 온다. 와, 천국은 너무 멋져요. 원더풀, 뷰티풀, 언빌리버블, 너무 멋있어요. 야, 이렇게 아름다운 천국이 나에게 주어지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저씨 누구세요? 아이고, 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야. 근데 하나님한테 감사하려고 그러다가 꽝 박았네요. 괜찮아. 천국에서는 아프지가 않아. 내 깜짝 놀랐을 뿐이야. 그래요? 근데 천국은 너무 멋있어요.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곳이야. 근데 천국은 왜 이마트나 홈플러스가 없어요? 아이, 왜? 라면 사 먹어야 돼요. 나 홈라면 많이 먹었어요. 전국엔 그런 거 안 먹어. 예? 전국엔 다 이 생명나무 과일을 따먹는 거야. 예? 이거 다 공짜예요? 그래. 여기 있는 거 네가 마음껏 따먹어도 누가 뭐라는 사람 하나도 없어. 우와, 정말 이거 따먹어도 돼요? 그래. 애들이 저기 강에서 막 수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저기가 바로 생명수강이야. 생명수강. 왜? 근데 애들이 저 물을 막 마셔요. 아우, 더러워. 아니, 왜 더러워? 애들 있잖아요, 수영을 하다가요 몰래 몰래 오줌을 싼단 말이에요. 얘들아, 너희들도 종종 그러지? 뭘 아니야. 변소 가기 싫으니까 화장실 가기 싫으면 몰래 몰래 오줌 질질 싸지. 전국에 똥오줌을 안 싸요. 그래? 그럼 화장실도 없어요? 그래, 전국에는 똥오줌을 안 싸도 평생 동안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길 수가 있단다. 우와. 근데 할아버지는 머리에 면류관을 썼는데 왜 난 면류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면류관을 준비하고 있지. 누구나 다 이 천국에 오면 면류관을 씌워준단다. 자, 우리 이 면류관을 씌워줄 때 우리 모두 다 같이 박수! 똑바로 씌워줘요. 그래. 우리 나사로도 이제 면류관을 쓰니까 아주 멋있구나. 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근데 이상해요. 또 뭐가 이상해? 그 부자 아저씨는 어디 갔어요? 부자라니? 우리 옆집에 부자가 살았어요. 그런데 돈이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왜 천국에 못 왔어요? 그 사람 여기 못 와. 왜? 돈이 엄청 많았단 말이에요. 나이 벗겨졌다. 아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천국에 못 와요. 천국은 오직 믿음으로만 오는 거야. 왜? 믿음으로요? 그럼. 집이 엄청 컸는데요? 집이 100평이 넘어도 천국에 못 와요. 여러분들은 아파트가 36평이고 뭐 25평이고 이런 걸로 자랑하는데 그런 거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천국에는 믿음으로 오는 거야. 그렇구나. 근데 그 아저씨 어디 갔어요? 지옥 갔어. 에? 나 지옥 구경 좀 시켜주시면 안 돼요? 뭐야? 아니, 천국에 와서 왜 지옥을 구경시켜달라고 그래? 한 번만 구경시켜주세요. 예? 안 돼. 아, 하이 아버지, 하이 아버지, 부탁해요. 예, 부탁해요. 아이고, 이상한 녀석이 나왔네. 아니, 천국에 와서 왜 지옥을 구경시켜달라고 그래? 좋아. 네가 특별히 부탁하는 거니까 내가 딱 5분 동안만 구경시켜주겠어요. 5분 동안만. 정말이에요? 그래. 자,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내 지금부터 지옥을 구경 가거든요. 빨리 와요. 이리하여 이 나사로는 지옥을 구경 가게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지옥은 과연 어떠한 곳일까?
여러분들 궁금하지요? 네. 예. 예, 이 지옥은 구경만 해야지 절대로 가면 안 돼요. 알았어요? 지옥은 구경만 할 뿐이에요. 절대 가면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아, 뜨거워요. 엄청 뜨거워요. 내가 왜 지옥을 왔어? 아, 나는 돈이 많은 부자인데 돈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어. 나는 집이 엄청 컸는데 집이 아무리 커도 소용이 없어. 내가 이 지옥을 올 줄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믿을걸. 예수님을 몰라서 이 지옥에 왔구나. 나 좀 살려줘요. 나 좀 살려줘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 옆에 있는 것이 혹시 우리 집 앞에서 밥을 빌어먹던 거지 나사로가 아닙니까? 그렇다. 아, 나사로가 어떻게 해서 천국을 가게 된 거예요? 나사로는 비록 돈도 없는 거지였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천국에 왔느니라. 아, 나도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라 그랬어요, 아저씨?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을 안 믿어가지고 지옥을 갔느냐 이거예요. 아, 난 네 말이 거짓말인 줄 알았어. 아, 이렇게 지옥이 있는 줄 알았더라면 나도 교회를 나갈걸. 예수님을 믿을걸.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부탁이 있습니다. 뭔데?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혓바닥에 떨어뜨려 주세요. 왜? 너무 목이 말라요. 물 한 방울만 있으면 좋겠어요. 안 돼. 전국과 지옥 사이에는 커다란 구렁텅이가 있어서 그리로 내려가고 싶어도 내려갈 수가 없고 또 올라오고 싶어도 올라올 수가 없느니라. 그러면 나사로를 우리 주안에 있는 우리 집에 보내주세요. 왜? 우리 주안에 우리 식구들이 살고 있는데 다 교회를 안 다니고 있습니다. 그 아파트 상가에 그 지하에 그 주안 교회가 있는데 거기라도 나가면 예수님을 믿으면 여기 오지 않을 것이 아닙니까? 제발 우리 나사로가 가서 전도해서 꼭 교회를 좀 다니게 좀 해주세요. 안 된다. 저 세상에는 목사님, 전도사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계셔서 오늘도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다. 그분들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워낙 마음이 강팍해서 비록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 전도한다고 해도 절대로 듣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을 거예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전도하면 분명히 들을 거예요. 그건 네 생각이고 그렇지가 않아요. 자, 나사로야, 더 보고 싶으냐? 아, 보기 싫어요. 정말 징그러워요. 무서워요. 나 집에 갈 거예요. 나 천국 갈 거예요. 천국 가요.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천국 가요. 가요, 가요. 아, 나 좀 살려줘요. 나 좀 살려줘요. 무서워. 무서워. 이것도 뭐야? 머리에 뭐가 붙었어? 이거 뭐야? 왜 꿈이야? 무서워. 저리가. 지옥은 너무 무서운 것 같아. 이렇게 무서운 것들만 있는 거야. 이거 뭐야? 아, 저리가. 아우, 이 부자는 이렇게 지옥에서 괴물들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은
지옥 가고 싶어요? 천국 가고 싶어요? 우리 모두 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죠? 어, 교회 잘 다녀서 천국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